대표님께서 사과를 하셨는데요.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강아 더 들어가. 부모님 발언에 대한 것보다 그냥 제 존경을 말씀을 드리면 후회심함을 느꼈습니다. 단일화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과정을 통해서 양쪽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힘을 모아서 거기서 선택된 후보가 저는 정권 교체 그리고 정치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그 과정보다 결과에만 연연하고 이것을 경쟁으로 생각한다면 그 결과로 이기는 후보는 대선 승리할 수 없습니다. 국민들께 많은 염려를 끼쳐드려서 공부하게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이대로 가면 대선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단일화 협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안녕하세요. 제가 대표님께 하기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.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. 잠시만요.